처서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날씨가 더워요. 아마 이번 주까지는 더울 것 같지만 그러나 가을이 곧 다가오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로 열왕기상 22장까지 마치게 되고 이제 열왕기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지루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역사책은 그 역사책을 쓰는 자기 나라의 이야기를 미화하게 돼 있어요. 미화. 일본 사람들이 역사책을 쓰면 일본 역사를 미화하고 한국 사람들이 역사책을 쓰면 한국을 미화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열왕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서는요, 역사책인데 이스라엘 패망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갔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재욱 사님이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는 파멸과 죽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 정점을 이루었다가 솔로몬 말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라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고 망해가는 그 패망사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망한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패망사를 썼어요. 열왕기서가 100% 객관적인 사실을 아주 보도하고 있다, 아주 객관적으로만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망의 길로 걸어갔는지를 때로는 직선적으로 때로는 우회적으로 행간을 통해서 그걸 기록해 놓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그리고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나라의 역사를 돌아본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얻었던 지혜는 뭐냐면, 나라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얻었던 교훈이에요.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라야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더 뼈아팠던 거죠. 결국 나라의 흥망성쇠는 왕들의 정책이나 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비로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고민하면서 그 가슴 아픈 치욕스러운 이스라엘 패망사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다시는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교훈을 반드시 전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열왕기서를 읽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3000년 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열왕기상이 마무리를 하는데 22장, 열왕기상 22장은 아합 왕의 최후를 그리고 있어요.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주 전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피를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개들이 핥아먹는 그것으로 이 열왕기상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1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21장 무슨 얘기예요? 21장도 모르면은 19장, 18장은 더 모르겠네.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죠. 예. 나봇의 포도원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이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예요.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닥과 두 차례의 전투를 벌였죠. 그래서 1, 2차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예, 여기 이제 그 유다가 있고 남쪽에,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쪽 왕의 수도였죠. 북쪽 이스라엘에. 그 아람, 지금의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의 베나닷 왕이 1차 공격, 저 녹색으로 된 게 1차 공격이에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 아합 왕에게 항복하도록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아합이 어땠어요?
얘가 도저히 수적으로 불리하고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겠다 싶어서 항복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나닷이 항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오니까 아합 왕이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야 이럴 바에야 싸우거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1차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1차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이제 2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1차 전쟁에서 왜 패했나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은 산악지역에 강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산의 신이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괜히 산에서 싸워서 패배했는데 평지로 이끌어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베나닷이 참패를 하게 돼요. 그때 아람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에게 항복을 하면서 아주 굴욕적으로 조약을 맺죠. 그래서 우리가 빼앗았던 영토를 다 돌려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신 이름을 딴 그 길을 우리나라에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조약을 맺고 투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합이 그때 베나닷이 굴욕적으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하니까 이 베나닷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저주하고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고 모욕했던 그 베나닷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려주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베나닷을 살려준 일에 대해서 꾸짖지 않습니까? 이게 20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21장에 아합의 포도원 사건 이야기가 잠시 나온 후에 22장에 다시 베나닷 그 아람 왕과의 3차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2차 전쟁 아벡에서의 전투 이후로 아람 왕과 아합 왕 사이에는 약 3년간 전쟁이 없이 지냈어요.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랬겠죠. 학자들은 이 시기가 아람이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아수르와 교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람 왕과 아합 사이에 다시 전투가 벌어지게 됐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지난번 2차 전쟁 때 이 베나닷이 항복을 하면서 자기들이 빼앗았던 땅을 다 돌려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돌려주기로 한 땅 가운데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 길르앗 라못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그러면 길르앗 라못은 어떤 곳인가 지도를 또 보실까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왼쪽에 아래쪽으로 유다 땅이 있고 북쪽으로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할 때 두 개 지파 그리고 반 두 개 반 지파가 그 요단 동편에 미리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때 차지했던 땅이 길르앗 라못이에요. 이 길르앗 라못은 어떤 곳이냐 하면 그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이 피신을 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거. 레위기에 이제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 쭉 나오는데 전체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고 길르앗 라못이 그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였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 그리고 이 지역은 레위 지파가 관할하고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6개의 지역 그 장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6지역 장관이 거주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이 요단 동편 길르앗 라못 땅은 고원지대였어요. 그래서 기후가 아주 좋고 그리고 비옥한 올리브와 포도가 잘 자라는 그런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또 이게 접경지역이었기 때문에 늘 분쟁이 잦고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을 놓고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이 자주 싸우던 곳 그런 곳이 길르앗 라못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말년에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이곳을 빼앗아버렸죠. 그 이후에 길르암 라못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끊임없이 뺏고 빼앗기는 그런 분쟁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베나닷 1세 때 아람이 이곳을 다시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베나닷 2세, 지난번에 아합과 싸웠던 베나닷 2세 때 아합 왕이 승리를 하면서 베나닷 2세가 이 길르암 라못을 아합 왕에게 돌려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 조약을 지키지 않는 이 아람 왕을 응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은 충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조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응징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합 왕은 그런데 이번에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과 싸우자 이런 제안을 해요. 여러분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계속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14장 3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15장 7절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5장 16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사와 이스라엘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계속 싸우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돌연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왕 아합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 그런 동맹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갑작스러운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아합의 딸 아달리아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혼인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사이에 이제 사돈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그러면 아합 왕이 왜 여호사밧과 인척 관계를 맺고 이렇게 혼인 관계 동맹을 맺게 되었을까? 이건 당시 국제 정세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국제 정세가 동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그 힘을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나안 땅 쪽으로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 아수르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아합 왕은 이 아수르의 팽창을 의식해서, 야, 우리 힘만으로는 이 아수르를 막아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우리가 좀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맹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맹의 상징으로 혼인을 맺고 이제 사돈 국가로서 관계를 돈독히 유지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9장 2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특이한데, 유다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좀 뭘 의미해요?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럼 평양에서 서울은 내려가요, 올라가요? 평양에서 서울 내려가요?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지대가 높은 강원도에서 서울 갈 때 뭐라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예, 서울이 높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서울이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서나 뭐 높은 산악지역에서도 서울을 갈 때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곳을 갈 때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곳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라고 표현한 건 누가 더 우위라는 거예요? 유다가 더 우위라는 거죠. 왜냐하면 열왕기서가 유다의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좀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거는 차치하고, 이제 아합 왕이
그 여호사밧 왕이 방문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길르앗 라못을 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여기 등장하는 유다왕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그가 몇 가지 실수를 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한 왕으로 아주 좋은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요시아 왕 등과 함께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끌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선왕, 좋은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왕이죠. 그래서인지 이 여호사밧은 비록 아합과 사돈지간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는 있었지만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자고 했을 때 선뜻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우호적인 동맹관계가 있으니까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당신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아람을 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나요?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도록 내 뜻을 하나님이 어프로브 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요. 동맹보다도 우호관계보다도 외교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아합이 거기에 응대해서 선지자 400명쯤 모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이 400명쯤 되는 예언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6절에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합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이걸 물어봤던 걸까요? 그리고 선지자가 400명쯤 됐다고 그랬는데 이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째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400명이나 넘는 선지자가 필요했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아합이 전에 아합이 거느리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몇 명 있었어요? 850명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합에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주변에 선지자가 무지하게 많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이게 뭘 얘기해줘요? 아합에게는요 중심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바알도 좋고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의지할 수 있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나를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가 있었지만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에게 충언을 해주는 선지자들이 종종 나타났지만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 거기에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지자 400명, 곳곳에 선지자들을 해놓고 자기를 지지해줬으면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아니었고 아합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어용 선지자들이었죠. 명색이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아합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어느 시대든 한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또 한 정권이 망할 때 보면 언제나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환관들 그리고 이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배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농단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한 나라, 한 왕조가 망할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아합 때가 딱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아합의 질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마치 판사나 검사가 피고인에게 잔말 말고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오라고 추궁하듯이 너희는 다른 말 하지 마. 예 아니오만 얘기하면 돼.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합 곁에 있던 400여 명의 선지자들도 그저 말없이 한 목소리로 대답해요. 올라가소서. 왕이 그 대답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왕이 뭘 원하는지. 그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예전 성경에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빈말이었지만 아합은 그게 좋았어요. 그는 이미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합 곁에는 이처럼 그저 예스맨들이 있었을 뿐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비우고 묻는지, 아니면 이미 듣고 싶은 얘기를 다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미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속에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결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얘기해 주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간신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법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간신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권력의 눈이 어둡고 재물의 욕심이 있어서 권력자에게 빌붙는 그런 간신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이 없지 않겠지만 대개는 양심적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관리가 되고 선지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살면서 권력자의 곁에서 권력자의 마음을 읽어가다 보니까 간신배가 되는 거예요. 아합의 곁에 있었던 이들 선지자들도 처음부터 나 거짓 선지자로 살아야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무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간사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군주 곁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그러면서 왕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의 맛을 들이다 보니까 그들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간신배들이 되어갔던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청나락 때의 학자로 유명한 고연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불렴 즉 무소불취, 불취 즉 무소불위. 청렴하지 않으면 취하지 못할 것이 없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청렴하지 않으면 못 먹을 게 없어요. 뇌물도 꿀떡꿀떡 먹고, 먹으면 안 되는 것도 꿀떡꿀떡 먹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서슴치 않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합의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는 없었던 걸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죽고 여기 400명이 넘는 아합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는 있지만 아합에게 더 충성하는 그런 선지자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걸까요? 물론 우리가 아는 엘리야가 있죠. 그런데 엘리야 말고는 없었을까요? 엘리야가 말했듯이 나만 남았나이다 얘기가 그게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 말고도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합의 시대에도 참된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아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을 때 유다왕 여호사밧은 뭔가 이상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과 태도에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다시 묻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좀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선지자가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까?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합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정말 신실한 선지자 하나 있긴 한데 나는 그가 싫어요. 그런 거예요. 나는 간신배가 좋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그런 선지자만 필요하지 내 귀에 거슬리는 얘기 해주는 선지자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죠. 아합은 바른 소리를 하는 충신들을 미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 주변에 있던 신하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저 눈치만 살피는 간신배가 되어 갔던 거죠. 혼용무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혼용무도라고 하는 말은 혼용이라는 것은 혼군과 용군을 합친 말인데 혼군과 용군이란 말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를 뜻해요. 왕이 사리 분별 못하고 생각이 어지러운 사람을 혼군, 용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용, 무도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어지러워 도덕과 이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 도덕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죠. 혼용무도. 아합이 바로 그런 혼용무도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도 사리분별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토라져가지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투정을 부리지 않습니까?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이런 아합의 비위를 맞출 사람은 간사한 그의 아내 이세벨과 무조건 왕에게 예스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신하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혼용무도한 군주의 특징은요, 좋은 말이나 충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말과 판단에 맞장구를 치거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아첨배들, 간신배들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합은요,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내가 아람과 전쟁을 해서 이번에도 승리해가지고 길로와 나못을 뺏어와야 되겠다. 지난번 두 번 전쟁에 승리했던 게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로 이끌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줄 알아요. 그때 400명에 넘는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에 너무 들뜬 거예요. 기분이 좋았던 거죠. 게다가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격이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제법 멋진 퍼포먼스까지 곁들였어요. 그가 왜 이 예언자들의, 이 선지자들의 우두머리가 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는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왕 앞에 흔들면서 11절에 보세요.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그러니 그런 시드기야를 보면서 아합 왕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야, 저게 바로 내가 원하는 신하야. 저게 바로 내가 원하는 선지자야.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 궁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따라 거기 함께 있지 않았던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얘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의 사신이 미가야를 부르러 가서 그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여보, 다른 사람들 다 왕 기분 좋게 말했는데 당신이 초치지 말고 당신도 그냥 좋은 말 해줘.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지만 물론 사소한 일에는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일에는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요청에 미가야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이상해요. 미가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 왕에게 갔잖아요. 근데 아합 왕 앞에 가서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합 왕이 이번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반대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는 아합이 그의 말에 대해서 야,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얘기했냐? 진실을 좀 말해줘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좀 뒤바뀌었어요.
그죠? 왜 아합이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또 왜 다른 선지자들처럼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이 말하시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의문이에요. 아무튼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아합이 재차 물으니까 드디어 미가야가 진실을 얘기해요. 17절 보세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합은요,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합이 아무리 어리석은 군주라고 하지만 그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본능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다만 그는 그 진실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걸 외면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미가야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거기 둘러섰어요. 그 천상 회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러니까 아합이 길르앗 나못으로 쳐들어가는 길은 결국 뭐예요? 아합의 죽음의 길이에요. 그랬더니 그 천상에 있는 하나님과 회의하는 그 천군 천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겠다, 뭐 저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죠. 그때 한 영이 나와서 21절에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합을 꿰서 길르앗 나못으로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네 방도가 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22절에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영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다 거짓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해 주냐면요,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아합을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꾀를 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합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힌 그 모든 이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혼용무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혼용무도한 군주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알면서도 진실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게 진실이고 그리고 그게 의로운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15권이나 되는 큰 책인데 그 책에서 로마 패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 군주는 결정은 내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 반면에 신하는 결정권이 없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 이게 망조가 된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왕은 결정은 하고 책임은 안 져요. 그리고 신하는 결정권이 없으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나라의 신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정도 못하면서 책임만 져야 되면 여러분 그런 신하 노릇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 몸 사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에 어떻게 되든 그냥 내 일신만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군주, 왕의 마음에 들어서 떡고물이나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 곁에 책임지는 신하가 남아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아합의 대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30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합이요, 미가 선지자의 그 얘기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깨름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에 나가는데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를 해요. 여러분, 왕이 돼서요, 이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왕이 돼서 왕의 모습으로 이 군사들을 지휘하고 군사들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표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가 뭐가 불안했는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지금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히 아람 군사 한 사람이 쏜 화살이 그의 갑옷의 빈틈을 뚫고 가슴에 박혀버려요. 그는 나름대로 예방책을 만들었던 거죠. 아, 이번 전투가 심상치 않겠구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잔꾀를 부려가지고 왕의 옷이 아닌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름대로 방책을 만들었는데 그가 만든 방책이 다 무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 머리로 아무리 묘수를 짜내고 이런저런 방책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머리 쓰고 수 쓰고 별수를 다 부려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아합은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람 군사 한 명이 우연히 쏜 화살이 그의 갑옷의 이음새를 파고 들어와서 그에게 치명상을 입혔어요. 결국 37절에 보니까 아합은 주검이 돼서 사마리아로 돌아왔어요. 승리하고 돌아와야 마땅한데 그는 죽은 시체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싣고 온 병거에 묻어있던 그의 피를 엘리야 선지자가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개들이 핥아먹었다고 38절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았고 엘리야가 전에 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여기저기 묘책을 짜내고 방편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예언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마련한 보호막 속에 자신을 숨겼지만 끝내 하나님으로부터는 숨을 수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 자신이 만든 보호막 속에 숨어 지내려고 합니까?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나의 안전을 꾀하고 각자 도생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익명의 다수로 구성된 세상에 숨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안전을 얻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갑옷을 뚫고 들어오는 그래서 가슴에 박히는 화살처럼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악의 화살이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결국 아합의 패배의 원인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간신배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합도 죽고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공자께서 일찍이 간신의 다섯 가지 유형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로서 제거해야 할 인물에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마음을 반대로 먹고 음험한 자, 둘째는 말에 사기성이 농후한데 달변인 자, 셋째는 행동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고집만 센 자, 넷째는 뜻은 어리석으면서도 지식만 많은 자, 다섯째는 비리를 저지르면서 혜택만 누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이 다섯 가지 사람들은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진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자는 이어서 이런 자들은 간악한 무리의 우두머리라서 죽이지 않으면 큰일을 저지른다. 꼭 죽여야 할 자는 낮에 강도질하고 밤에 담장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도둑이 아니다. 바로 나라를 뒤엎을 그런 자를 죽여야 한다. 이런 자들은 군자들이 의심을 품게 하며 어리석은 자들은 자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린다. 여러분 공감이 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행동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고집만 세지는 않습니까? 내 말에 사기성이 농후하고 그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반대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야 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으면서도 그냥 지식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여기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꼭 여기 아합의 선지자일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지, 아니 우리도 어쩌면 그들 가운데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고 바른 소리를 했던 미가야는 아합의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27절 보세요.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랬어요. 아합은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면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길르앗 나못을 빼앗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개선장군처럼 다시 평안히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평안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는 개선장군처럼 마차를 타고 오지 못하고 시신이 되어서 마차에 실려 피가 묻은 채 돌아오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두려움 없이 증거했던 참된 선지자는 이 미가야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순교자의 흘린 피 때문에, 의인이 받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굳건히 세워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의 권세자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참되신 권세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러한 참된 선지자가 몹시 그리운 이 시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합은 1차, 2차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적으로 열세인 병력을 가지고 아람 왕과 맞서 싸워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3차 전쟁에서는 그걸 의식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갔지만 결과는 참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약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싸움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방비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쌓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